안녕하세요. 강의하는 아이들 전민규입니다. 오늘은 열차 방정식과 그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항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. 이항은 등식의 성진을 이용하여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로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. 두 번째로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의 모든 항과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대한 1차식은 0, 즉 ax 더하기 b는 0 꼴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보면은 이거 a는 짝대기 긋고 0 뜻은 a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. 세 번째는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고, 두 번째는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,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. 세 번째는 양변을 정리하여 ax는 b의 꼴로 고칩니다. 네 번째는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x의 값을 구한다. 즉, x는 a분의 b를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. 두 번째는 x를 사용하여 문제의 뜻에 알맞은 방정식을 세웁니다. 세 번째는 방정식을 풀어 x의 값을 구하고, 마지막으로는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이상으로 1차 방정식의 그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